정전협정 이후 남북의 경계로 흘렀던 한강. 2018년 남과 북은 한강 하구에서 만나 65년 만에 물길을 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현장을 다녀와 한강 하구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냈는데요. 전시 북녘 땅이 보이는 평화로운 한강 문화 팔경과 조금 편한 사이입니다. 한강이 서해로 흐르는 길목에 위치한 김포.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 문수산에서 비밀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조각작품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곳, 김포국제조각공원입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은 한강하고 접경 지역인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공원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또 30여 점의 작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조각공원 실내 전시실에서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5명의 작가가 모여 유유히 흐르는 한강 너머 북녘 풍경을 그렸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통해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의 서북쪽 끝 곤리에서부터 동북쪽 끝 시암리까지를 다니면서 8개의 아름다운 그 북한 땅이 보이는 풍경을 설정을 해보았고요. 김포의 서북 끝자락인 월곶면 보구곤리. 평화의 소가 떠내려온 유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 문수산에 오르면 개성까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임진강과 만나는 한강 하구의 풍경에 마음마저 시원해집니다. 마근포리 언덕나무를 사이에 두고 김포의 애기봉과 개풍군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통선 내에 있는 시암리 습지에는 철새가 남북을 오가며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아름답다 이런 그 느낌보다는 저게 북한이야? 북한이 이렇게 가까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북한 땅을 한강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김포 도심에 위치한 김포 아트빌리지에서는 조금 편한 사이라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남과 북의 그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있는데 사실은 김포는 그런 군사지역이 아니라 중립수역이에요. 김포라는 도시가 북과 남의 그 경계, 또 그 원주민과 이주민의 경계, 또 그 개발과 또 그 생태 보전의 경계, 이런 경계들을 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조금 서로 불편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조금 편한 사이로 조금 나아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영호 작가는 조금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입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신입희 작가는 남과 북의 사이, 도시와 자연의 사이, 사람과 동식물의 사이에 있는 김포의 공간적 상처에 집중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한강하구는 지평선과 수평선이 만나 시각적으로 편안한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김라연 작가는 이 편안한 풍경 속에 숨은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과 북이 이렇게 땅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로 나뉘어지는 김포 한강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로 나뉘어져 있어서 또 다른 해상 DMZ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철책선 너머 한강하구를 따라 보이는 북녘의 풍경도 감상하고 남과 북이 조금 편한 사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전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